XSFM입니다. PODERA. 자, 그러면 오늘 뭐 사연을. 아, 그렇죠. 다시 읽어볼까요? 이 사연이 하나도 안 중요하게 느껴져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지난주랑 이번주에 소개받으시는 분들은 큰 감점을 받고 들어갑니다. 안타깝네요. 이 첫 사연은 말이죠. 네. 올 1월에 그것은 알기 싫다 공개방송 때, 4시간 전에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공개방송을 했잖아요. 네. 요파시 공개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안승준 군은 그 아실 공개방송을 못 봤습니다. 맞아요. 그 아실 끝나고 이제 술자리를 세팅하느라. 맞아요. 네. 술자리라기보다 이제 뭐. 저녁 식사. 네, 케이터링이죠. 그냥 방을 하나 빌려놓고 그 방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안승준 군이 케이터링을 하느라고 되게 바빴어요. 네. 네. 개인 캐릭터링. 네. 네. 승준 부페라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아실 공개방송을 못 봤던 안승준 군을 위해서 준비한 사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경혁 씨가 보내신 사연입니다. 아, 정말? 네가 아는 그분입니다. 알죠. 네. 네. XSFM 스튜디오에서 이경혁 씨는 하동군의 조영남 씨와도 비슷해요. 아, 상징적인 인물. 상징적인 인물. 하지만 저기 우리 이경혁 씨는 동상 세울까 봐? 동상 없잖아요. 여러분, 화계장터 가면요. 조영남 동상 있고요. 조영남 표지판 있고요. 조영남 카페 있고. 저 옛날 하동군 우체국이 지금 조영남 갤러리가 됐습니다. 조영남 씨는 이두저도 안 풀리면 하동군 국회의원 나오면 됩니다. 하동군수나. 꼭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전라도, 경상도를 가로질러야 되는 분인데. 그럼 구례 군수로 나가야죠. 네, 한쪽에 치우치면은 구례 쪽에서도 섭섭하죠. 아, 그럼 초선은 구례군에서. 아, 재선은 하동군에서. 이경혁 씨의 사연입니다. 묵혀뒀다 소개해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번에 사연 한번 응모했다가 UMC로부터 재미없다며 처참하게 디스당한 공부노동자입니다. 이것도 오해가 있어요. 우리 패널들이 사연 보내면 제가 소개 안 해준다고 그러면서 그렇게만 얘기했거든요. 이경혁 씨는 자격가인 줄 안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홍소라 씨를 간 거예요. 네. 사연이 정말 재미없었다. 미안해요, 홍소라 씨. 임팩트 있는 좋게 된 사연이 없는가 하고 생각하다가 문득 이번 그 아이실 공개방송에서 출연자들에게 동영상 질문을 하는 이벤트가 생각났습니다. 맞다. 제게는 동영상을 통해 전국적으로 좋게 된 기억이 하나 있었다. 이건 도저히 거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에 네. 첨부된 동영상 파일을 포함하여 좋게 된 사연 하나 날려봅니다. 네. 1995년 겨울. 저는 MBC의 고등학생 대상 모 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MBC의 고등학생 대상 퀴즈 프로그램이라니 말 참 길게 잘 뽑네요. 네. 논문을 쓰셨나 봐요. 쓰는 중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 이렇게 가능하죠.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말을 어떻게 하면 길게 뽑을 것인가에 대해서. 쓸데없이 전문적이어 보이게 하는 네. 법에 대해서. 사실 주말 자율학습 땡땡이 치려고 퀴즈 예심 보겠다면서 여의도 광장 괄호 열고 당시에는 공원이 아니라 거대한 아스팔트 광장이었습니다. 괄호 닫고. 여의도 광장에 나가서 예, 자전거나 타다 오자는 심보로 친구 셋이 둘러댄 건데 그게 덜컥 예심 통과가 되면서 일이 좀 커진 거죠. 방송국에서 학교로 연락이 왔고 반 친구들은 오 방송국 오 하면서 단체로 응원을 가겠다는 결의와 함께 녹화 당일을 기다렸습니다. 1995년이니 당시는 한참 김영삼 문민정부가 기세를 올리던 때였고 네, IMF 2년 전이죠. 네. 세계화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난리법석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문민정부의 공식 용어는요. 아무도 세계화라고 있지 않았습니다. 세계화. 아, 강한 한국 뭐 이런 건가요? 레이건 시절의 미국처럼? 센 한국. 아, 세게 해주는 화예요. 되게 무식하고 창의적인 상상이네요. 마음에 듭니다. 장학 퀴즈도 그런 변화 속에 차인태 아나운서가 진행하던 시절과는 사뭇 다르게 세계화에 걸맞는 뭔가 복잡스러운 포맷을 자꾸 시도하던 때였습니다. 스피드 퀴즈, 일반적인 상식 퀴즈 같은 건 그럭저럭이었는데 문제는 그놈의 세계화에 발맞춘 영어 퀴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영어 퀴즈가 있었군요. 장학 퀴즈에. 기존에는 한두 문제 정도만 출제되던 영어 퀴즈가 세계화 시대에는 아예 한 챕터로 들어왔습니다. 크로스워드라고 하나요? 아, 정말? 가로세로 낱말 퀴즈판이 무대 중앙에 딱 뜨고
거기에 맞는 영단어를 원어민이 썰라썰라 설명해주면 그걸 듣고 무슨 단어인지 맞춰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이 안승준 군한테 새롭잖아요. 그 아시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여기서부터 아 그래서 그런 하고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도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장학퀴즈 안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쵸. 일단 글쎄 장학퀴즈가 언젠가부터 약간 인기가 시들해진서 뭐 다른 걸로 바뀌지 않았었나요? 뭐 퀴즈 아카데미 뭐 이런 걸로? 그거 대학생들 상대로 하는. 아 맞다. 심지어 제 친구는 그런 말도 했어.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와가지고 아침에 장학 퀴즈 보는 게 너무 좋았는데 네. 부모님이 못 맞추면 잔소리해서 어 그렇죠. 상대적으로 수준이 떨어져 보이니까 참 별걸다. 아 그렇죠. 네. 청취자 여러분 자식한테 그런 거 좀 뭐라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게 제가 영어를 못 알아듣는다기보다는 그 뭐랄까 방송 스튜디오라는 게 생각보다 조명도 강하고 그래서 사람이 좀 멍해지는 게 있습니다. 아 그렇죠. 무대랑 그렇죠. 네. 막상 무대에서 보니 저 멀리서 뭐라 뭐라 말하는 영어가 하나도 안 들리는 겁니다. 아 큰일이구나 이렇게 망하는구나 싶다가 문득 한 줄기 희망을 찾았습니다. 네. 가로 세로 낱말 맞추기. 사실 이건 영어를 다 못 들어도 그쵸. 대충 찍어서 맞출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E로 시작하는 세 글자 단어다. 네. 그럼 답이 뭐겠어요? 에그겠죠. 이게 역시 엔드 아니고요. 다른 거 많을 거예요. 어, 그렇죠. ETP? 어, 상상만 해도 근데 힘든데요. 특히, 이경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처음 경험하는 방송국 조명과 이 긴장감 안에서. 네. 왜냐면 생각보다 이 큐 들어갔을 때, 아,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그게 제일 기분 거의, 나빠요. 예. 거의 최초로 경험하게 되거든요. TV 녹화 이런 거 할 때는. 네. 뭐야, 나 하나 둘러싸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내가 실수하면 이 사람들 밥 줄이 어떻게 되는 거야? 부담스러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분들에게는 사실은 이제 늘 있는 일이고 그걸 잘 조율하고 반복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업무일 텐데 맞습니다. 막상 처음 닥쳐보면은 어 이거 나 뭐든지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그 TV 안 나가 보신 젊은 가수 여러분, 어, 첫 기회에 떨면 다음 기회는 안 옵니다. 네. 제겨 들으세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그 보드카레인 하기 전에 그때는 보드카레인을 통해서 TV에도 막 나가고 했었지만은 네. 최초의 TV 데뷔는 저도 대학생 때 퀴즈 프로그램이었어요. 아 진짜? 네. 네. 저는 개인으로 나간 것은 아니고 네. 그때 퀴즈 아카데미가 한참 유행이었을 때 퀴즈 정글이라고 어, K방송국에서 이용렬 씨가 네. 어, 아 알아요. 마감 프로죠. 네. 그래서 네. 좀 대학마로 이제 만든 프로그램에서 네. 어, 네 명이 이제 대학생 팀으로 나가서 어, 네 명이 나가서 제가 그 서열별로 두 번째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일 이제 연륜 순으로 네. 어, 그래서 제일 잘하는 형이 아 1, 2, 3 사선발이 있어요. 사선발로 맨 마지막에 네. 책임져 주고 왜냐면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제가 그 당시 대학생일 때 한여름 밤의 꿈이라는 네. 팀으로 나가서 팀 이름도 네. 기억해. 제가 두 번째였는데 네. 저에서 아, 공공연대 감성이다. 네. 네, 저에서 탈락. 아, 저는 그 시간을 기억해요. 어, 저에게 답을 요구하던 그 시간. 억겁의 시간이죠. 네. 저는 제가 이런 찍기감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문제를 못 들어도 정답을 맞출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거의 신내린 수준이었습니다. 5로 끝나는 두 글자 단어 투. D로 시작하는 세 글자 단어 데이겠죠. 나중에 R로 시작하는 세 글자는 아예 지문을 읽기 전에 부절을 눌러서 레드라고 말했는데 맞더라고요. 우와. 그쯤부터는 진행자가 좀 당황하기 시작했고. 그렇죠. 어 그렇죠. 이 새끼 컨셉 바뀌네. 일단 PD가 역정을 들었겠죠. 아 근데 어 그렇죠. 퀴즈에 특화된 편이네요. 그러니까 빨리 그 일단 누르고 본다라는 건 중요해요. 왜냐면 기회를 상실하는 게 아닌 이상은 네. 왜 나쁘겠어요. 그게 그 한국식 그 운전면허 시험에서는요. 네.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기에서. 네. 아 그렇죠. 네. 이경혁 씨가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쯤부터 진행자는 좀 당황하기 시작했고 다른 참가자들도 아 저 자식 봐라 너만 통박 굴리냐? 라고. 그렇죠. 이 퀴즈의 본질이 영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통행권 받읍시다. 네. 하이패스가 떠나가십시오. 할 수 있어요. 빠르고 편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승준 군은 차를 바로 옆에 대지도 않았는데 몸을 딱히 빼지 않고 통행권을 뽑았습니다. 통행권이 1m짜리인가 봅니다.
자식 팔기네. 문제는 제가 슬슬 기고만장해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신들린 찢기감에 자신감이 붙은 저는 D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의 문제가 시작되자마자 직감했습니다. 네. D로 시작되는 여섯 글자는 딱 하나뿐이지. 네. 이건 이제 순발력의 문제다. 너무나도 당연한 단 하나의 그 단어. 두 네이티브 해설자가 문제를 뭐라 뭐라 영어로 설명하는 첫 대화가 끝나자마자 저는 잽싸게 배를 누르고 외쳤습니다. 드래곤! 아, 이거 말투 따라하고 싶은데 나도 영상 봐가지고. 드래곤? 아, 그렇게 했어요? 네. 드래곤? 어, 그런데? 네. 당연히 들려야 할 정답입니다. 샤우팅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네. 어라? 하고 의심이 드는 순간 네. 의심을 확신으로 만드는 땡 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제가 놀란 사이 바로 옆에 참가자가 부절을 누르고는 뭐라 뭐라 답을 말하니 정답 샤우팅이 터졌습니다. 네. 알고 보니 외국인의 대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당시에 뭔 말인지 안 들려서 외국인 이것은 존경받는 직업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듣고 드래곤을 외친 거였죠. 일단은 용들도 동의할 수 없어요. 그 점에 있어서. 네. 존재는 직업이 아니거든. 네. 여기까지의 상황을 지켜보던 옆 참가자는 바로 닥터를 외치며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지만 의외로 스튜디오 안에 응원객들과 참가자들 모두 별달리 반응이 없었고 그러니까 지령을 받은 거죠. 햇님에게 반응하지 마라. 아니 근데 장학 퀴즈가 지금 고등학생 때라고 했나요? 네. 아 고등학생의 수준을 너무 무시한 거 아닌가? 그게 90년대 시절의 영어 교육하고 지금의 그러니까. 영어 교육이 천지 차이라는 걸 좀 느껴야 돼요. 예. 우리 어릴 때 영어 교과서가 지금 우리 손에 없는데 검색해서 한번 보십시오. 사실상 지금 고등학생들이 겪는 것에 비하면 실로 발가락이 뗍니다. 네. 예. 그런 크로스워드 나올 법해요. 이경영 씨가 너무 앞서갔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닥터라는 직업이 존경받긴 하지만 인류사적으로 뭐 이렇게 의술, 그러니까 의사라고 지칭한다, 특정한다면은 네, 뭐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된 직업이긴 하지만 지금의 그 시대에서 무조건 이 직업은 존경받는 직업이에요라고만 특정해 버리면은 닥터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 생각의 회로가 네. 단순하지가 않아져서 이제 다양화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드래곤이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은. 게임에서는 드래곤을 존경한다. 그러니까 예. 그 이경 씨가 좀 앞선 것은 아닌가. 지금의 오히려 다각화된 그 생각의 구조에서는 네. 아, 굳이 닥터를 무조건 존경받는 직업이라 할 리는 없어라고 해서 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경혁 씨랑 아직 안 친하군요. 아, 예, 아직 뭐 한 번 뵙죠. 그렇게까지 뭐 예의를 지켜야 되는 사람은 아니니까. 아, 너무 애쓰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네. 네. 저 뭐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다. 터널 나가서 입자. 노안이다, 노안. 해볼까? 선글라스 벗으면 좀 괜찮다니까. 하지만 의외로 스튜디오 안에 응원객들과 참가자들 모두 별달리 반응이 없었고 저는 녹화 당시에는 해설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서 그저 그러려니 했습니다. 만 나중에 방송 나간 걸 보니 제가 틀리는 장면을 조금의 편집도 하지 않았고 그대로 내보냈더군요. 아니 그 방송국 분들에게는 작은 즐거움이었겠네요. 아싸 오늘 분량 나왔 그 웃음 포인트 나왔다. 분명히 편집팀이 PD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자를까요? 무슨 소리야 이걸 왜 잘라? 그때 인터넷이 좀 더 발달했었다면은 바로 유명인이죠. 그렇죠. 희대의 짤방이 되는 거죠. 네. 네. 본인 얼굴이 새겨진 슈프림 티셔츠가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RC에서 그거 틀었다고 했나요? 틀었습니다. 그 영상은 이경혁 씨가 직접 보내주셨고. 그렇죠. 아, 그거 어떻게 구할 수 없나요? 제가 저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릴게요. 아, 네. 그거 그 영상 한번 보죠. 네. 하루가 갑니다. 시간 도둑이에요. 아, 그럼 네. 그 앞부분까지 있어요? 그 존경받는 직업이라는 게. 그럼요, 있죠. 그 민정수석이 편집해놓은 그 예 비웃을 때 버전, 우리가 비웃기용 버전도 따로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 지금처럼 인터넷이 되는 시절도 아닌지라. 온 가족이 아침밥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그 시기에 와. 저는 졸지에 존경받는 직업으로 드래곤을 뽑는 고등학생으로 전국단위 전파를 타게 되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지연이 부족하고 기자 수도 모자라서 이런 게 기사화가 안 되지만 요즘이면 실검 1위죠. 그렇죠. 네. 일반인도 스타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만약에 이게 10년 전이었으면 드래곤 햇 혹은 용 햇 등으로 필수 요소로 등극해 있을 것입니다. 이경혁 씨는 콘서트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이경혁 씨가 실제로 뭘 잘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막 그 네. 한 4시간짜리 콘서트를 해도 손만 들어도 네. 사람들이 막 와. 그죠? 방망이 할머니 만난 팬들처럼 좋습니다. 그렇죠. 다행히 저는 그 회차에서 우승한 관계로 드래곤 따위 뭐가 중요하냐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서 별명이 이곡갱이나 드래곤이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만 네. 또 자랑을 해야 되는 그러네요. 네. 네. 대단하네요. 네. 세월이 흘러 다시 영상을 봐도 참 낯부끄러우면서도 웃기는 기억이라 좋게 된 사연으로 응모해봅니다. 그게 우승을 했기 때문에 비디오 테이프를 줬나 보죠? 아니면 참가자 다한테 줬으려나? 그리고 부모님이 녹화하죠. 아... 네. 그 당시에는 본방 저 사수하면서 녹화하들 하십니다. 아, 그렇겠죠. 네. 저는 그럴까봐 부모님한테 얘기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녹화하실까봐? 네. 저는 직감했어요. 저는 그런 거 잘 될 리가 좀 없는 사람이라서. 형들이 나가자고 해서 같이 나가긴 했는데 네. 굳이 바란 게 있다면 나에서 떨어지지만 않았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나에서 떨어지더라고요. 네. 이게 또 글로 쓰려니 임팩트가 없어 보이네. 아니에요. 글로 쓰니까 임팩트가 없을 수 있는데 그날 그라실 공개 방송 때 오셨던 모든 분들은 환호하셨어요. 네. 네. 그럼 저희 요파씨 계정에서는 다시 뭐 그 게시할 수 없어요? 일단은 사연을 보내주신 이경혁 씨한테 네. 제가 강압적으로 허락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아파트 문 앞에 빨간 딱지를 붙이든지 해가지고 뭐 차압할 건 없지만 어떻게든 압력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좀 까여가지고 이번에는 기필코 성공코자 관련 영상을 첨부해 같이 보냅니다. 아, 그 마음이 있으시네. 게시에 대한 어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잖아요. 네. 근데 이게 노민즈 노라고. 아, 하긴. 그래서, 예스를 받아야 돼. 맞아, 맞아. 예스를 받아보겠습니다. 그 아이실 출연진의 사연 평가가 가혹하다는 이야기는 이미 들었고, 더 높은 커트라인을 넘기 위해 분발하였습니다. 이경혁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스 하세요. 드래곤. 아니, 충분히, 네, 케이터링 하느라 바빴을 때, 1000명의 청취자들은 이것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왜, 어떤 타이밍에 나갔던 거예요? 이경혁 문학인 소개할 때. 아. 네. 제가 그 소개 관련된 영상을 편집하느라 되게 신경을 많이 썼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건 알고 있죠. 예. 근데, 이경혁 문학인은 워낙에 인지도도 없고. 충격을 줘야 된다. 바로 드래곤을 틀어버리고. 드래곤 한 번, 이거 너무 재밌다. 한번 틀긴 좀 그렇다. 예. 민정수석, 예능 버전 만들어와라. 그게 바로 예능 버전도 만들었었죠. 네. 오셨던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다 이경혁 씨가 제공했다. 어차피 다 완성했고 껴넣을지 말지만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아, 괜찮아요. 저는 뭐 이미 뭐 일부의 방송도 그렇게 다 나갔더만 뭘. 우리 집에 빨간 딱지 붙인다네. 다 들었어? 네, 그러면은 영상 잘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뭐.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골라주시죠. 베가본드의 뒤에 가로. This is a respectable profession. What the? 네, 이경혁 군. 드래곤? 아닙니다. 고유연 학생? 닥터. 닥터! 정답이었습니다.